안에 도토리 마을이라서 천장으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한 바구니 마을에 배달 왔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하게 무친 도토리묵 무침을 시작으로 얇게 부쳐서 밑반찬이랑 돌돌돌 말아서 먹으면 끝장난다는 도토리 부침개, 그리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건조묵 잡채까지 각양각색 도토리 음식이 한 상에 모였으니 젓가락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선 묵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나오는 건 감탄과 미소뿐. 맛이 착하고 겸손하고 정말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그 맛. 도토리 묵도 나오고 묵밥도 나오고 또 도토리 또 볶음도 나오고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엄마를 부르는 그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유, 다 했어요? 네, 예, 준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누구세요? 아이, 우리 요리하시는 남편. 아, 요리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쫀득쫀득하다는 묵의 비법은 재료의 황금 비율에서 나온다고요. 도토리 가루와 올방개 가루의 1:6 비율에 맞춰 물을 섞어줍니다. 젓는 것도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묵 쓰는 과정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계속 저희지만 밑에 눌러붙지 않고 묵이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짓고 있습니다. 반죽이 걸쭉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저어줘야 탱탱한 묵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죠? 묵 반죽은 완성 후 5분 정도 식힌 다음 틀에 부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재단하기 좋게 두께를 맞춘. 이렇게 만든 묵은 하루 동안 자연 건조를 하는데요. 그래야 더 맛있다고요. 자, 어디 완성된 묵의 자태를 한번 볼까요? 와. 여기 바로 우리 도토리 묵이에요. 떨어뜨려도 때려도 와. 그대로 유지. 이거는 우리 엄마가 전수해준 비법으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레시피, 그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엄마의 손맛 그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묵이 이렇게 맛있나 봅니다. 탱글탱글하게. 묵을 잘 만들었으니 이제 도토리 정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삭한 각종 채소에 도토리묵 올려주고 간장, 고춧가루, 들깨가루 등 솔솔 뿌려주는데. 어? 만들다 말고 어디 가세요?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매실 들어갔지, 매실. 이건 촌장님이 담근 매실청. 가능한 한 직접 만든 천연조미료를 사용한다고요? 우리가 담 거 써야지. 믿을만하지. 그리고 정성이 있잖아, 정성. 촌장님 정성이 담긴 매실청까지 투하해 조물조물 버무려 먹기 좋게 담아주면 도토리 마을 촌장님표 묵무침 완성. 자극적이진 않지만 묘한 맛에 젓가락을 계속 끌어당기는 메뉴라.